너무 행복하다. 자, 자민.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디가 잘못됐나요? He? He isn't but a big author,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왜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거야? 뭐지? 그 플레이어 뜻이 뭐고? 선수. 난 뜻이고 몇 명이야? 1명. 무슨 시야 이거? 잠시만요. 어떤 시? 선수인데 어떤 시냐? 어떤 그랬더니 선수 이럽니까? 이름 시. 이름 시죠. 이름 시인데 셀 수 있고 희니까 남자 한 명이죠. 예. 당연히 넣어줘야죠. 이렇게 이렇게 a player. 그 다음에 그의 발은 어때 보이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How his feet look ugly. 그러면 그렇다면 얘는 이제 맞췄고요. 얘는 아직도 틀렸네요. 아, 틀렸어요? 네. 누가 그의 발들이 뭐한다 보인다. 아, 어글리 빼야 되는구나. 아, 어글리를 빼야 된다. 어글리는 당연히 빠져야지. 어글리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묻는 사람이 어글리를 집어넣고 대답하겠냐? 또? 아...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누가 그의 발들이 뭐한다 보인다. 아니 지금 못 찾아서 표시해놨어요. 하, 다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하, 몰라? 다시 두. 하우 How do his feet look? 읽어보세요. You like. 무슨 뜻이에요? 너는 좋아한다. 네가 좋아한다. 그럼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은 뭐예요? Do you like? 읽어보세요. He. He goes. 무슨 뜻이에요? 그는 갔다. 그가 간다. 그는 간다. 그럼 그가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go? 고요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어? 그의 발들이 보인다. 누가 그의 발들이 뭐한다 보인다. His feet. 안만 길어봤자 They. 그것들이 못생겨 보인다. They look ugly. 그러면 그것들은 어때 보이니? They. 그것들은 어때 보이니? How do they look? Okay. 그들이 보인다. They look. 그들이 보이니? Do they look? 넌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무슨 뜻이야? 하다시. 무슨 뜻이야? 좋아하다. 하다시. 무슨 뜻이야? 보다. 보다 또는? 보인다. 보인다. 여기선 보다야? 보인다야? 보인다. 무슨 시? 하다시. 묻는 말 하다시.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일 때 묻는 방법 아직도 모릅니까? 두나 더즈 숨어 있던 거 앞으로 집어 빼서 Does your father like?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You No의 몰라요? Your. Your mom, 그 다음 뭐? Like. 이렇게? 아니.
이렇게? I like likes you. 왜 like가 아니고 likes인데? 어 마음이 she니까. You are she야 그러면 you are 아. 마음이 she지. 아, you are 마음이 she. 그럼 이건 뭐야? 아, does your mom like? 이건 뭐야? 아, 돈 얼른 해라. 지금 너 엄마 좋아한다라는 영어 표현 Your mom likes에다 지금 뭐 집어넣으란 말이야? 이 표현을 밑에 표현으로 바꾸려면 이 속에 뭐 집어넣으란 말이야? Not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Your mom doesn't like 그래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오케이 나의 친구들이 좋아한다 이건 영어 어떻게 할까? 와 my friend like 이렇게 see you 이렇게 둘인데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My friend likes 이렇게 하면 돼? 한번 길어봤자 뭐야? They 한번 길어봤자 뭐야? She 뭐 이렇게요? 이렇게 그들이 좋아한다. They likes야. 맞아요? 너의 엄마가 좋아한다. Your mom likes는 왜 이 속에 does가 왜 들어가 있어요? He, she, it 앞에 있으면 does 들어가. 근데 나의 친구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my friend likes겠냐? 아니요 그럼 뭔데? my friends like 뭐 likes야 likes는 my friends는 they인데 they likes야 they like야 they like 뭐 하는지 알아요? 뭐? 이 그것들이 뭐 대신 왔어? 사진 속에 발이 몇 개 있어? 두 개. 그래서 데이 지우고 뭐 놓으면 돼? 어. His feet. Feet은 조심해야 될 게 발 하나면 foot인데, 어? 발 둘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 한다고. 만약에 사진 속에 발이 하나였으면 뭐라 그래야 돼? His foot. His foot은 안만 길어봤자 뭐야? 어, it. 그러면 그의 발 하나가 못생겨 보인다 표현을 His foot look ugly 하면 돼? 아니요. 그럼 어떻게 고쳐줘야 돼? Look 뒤에 S. 그래, 이렇게 되겠지. 어? 언제 두가 들어가고 언제 더즈가 들어가는지 이제 좀 알 때가 됐어.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네.